공부합시다 코너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네, 공부를 열심히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은 제가 약간 단타기법에 대해서 가지고 왔어요. 개인 투자분들께서 또 단타기법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니까요. 제가 또 오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런앤런을 통해서 뭐 단타라든지 뭐 스윙 매매 기법들 많이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많이 보시고 반복해서 보시고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공부합시다 코너 화면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네, 오늘 공부합시다에서 제가 가지고 온 네, 매매 기법, 오늘 이제 단기 매매 기법입니다. 오늘의 기법은 여기 써 있죠. 네, 단기 리바운딩 매매법입니다. 단기라고 말이 나왔으니까 이제는 아 이게 단타구나 뭐 이런 부분을 아실 수 있고요. 매매법이라고 나왔으니까 이건 뭐예요? 기법이구나. 여기 중간에 주제가 있죠. 리바운딩입니다. 리바운딩. 리바운딩이 뭘까? 이렇게 튀어오르는 거. 이게 리바운딩이에요. 그래서 이 리바운딩을 이용해서 어떻게 단타 매매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강의를 오늘 런앤런의 공부합시다 주제로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목부터 한번 꼼꼼히 따져볼게요. 단기 리바운딩 매매법이니까 리바운딩이 뭐냐? 이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리바운딩이란? 다시 튀어오르다, 되돌아오다. 이건 뭐예요?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사전적 의미고요. 좀 더 자세한 설명. 주가가 특정 악재 혹은 시장 및 수급의 영향으로 급락 후 단기간에 일정 부분 튀어오르는 현상. 네, 이게 바로 리바운딩입니다. 리바운딩. 급락 이후에 튀어오르는 거예요. 우리 언제 사야 되겠어요? 급락 이후에 튀어오를 때, 그때 사야겠죠. 튀어오르는 구간까지. 기다렸다가 매도를 해야겠죠. 단타 매매 기법이고요. 단기 낙폭과대에 따른 가격 매력이 부각되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될 수 있습니다. 단기 낙폭과대에 따른 가격 매력이 부각되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떨어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슬슬슬 밀리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떨어졌다가 팍 오를 때 이때를 매매 타이밍으로 잡겠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매매법은 아니니까요. 차근히 보시면 충분히 매매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주가는 시장의 호재와 악재를 과도하게 반영하는 경향이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과도하게 반영한다는 거죠. 특히 당일 발생한 이슈에는 더욱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과도한 반응에 따른 급락을 이용한 매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장중에 예를 들어서 뭔가 그 계약 해지라든지 뭐 이런 뭐 횡령이라든지 이렇게 강력한 이슈가 떨어지면 주가 급락을 확 하는데요. 그 이슈로 인해서 하락할 폭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 보통 이제 주가는 가속도라는 게 있거든요. 올라가는 건 더 올라가면서 더 슈팅을 하고 떨어지는 거는 더 급락을 시키고 이거예요. 그래서 과도하게 급락하는 종목에 대해서 밑에서 한번 잡아보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매매법이 또 통할 수 있는 이유가 또 알고리즘 매매 등장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알고리즘 매매로 인해서 주가 변동성이 너무 커져요. 당일에도. 그래서 이 변동성을 역으로 이용하는 거거든요. 알고리즘 매매는 미리 설계한 특정 조건에 따라서 컴퓨터가 자동으로 주식을 사고 파는 겁니다.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냐면요. 밑에 설명에 나오는 텍스트 마이닝이라는 기법으로 구현이 돼요. 그러니까 키워드를 읽고 매매하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의 알고리즘 매매도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호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이런 단어를 기계가 검색하도록 세팅을 해놔요. 그래서 그런 단어가 뉴스에 검색이 된다라고 한다면 기계가 자동으로 그 종목을 순식간에 매수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빨리 매수를 하겠어요, 기계니까. 사람이 그걸 눈으로 보고 매수하는 거 아예 따라가지가 못해요. 그러면 뭔가 서프라이즈가 나왔을 때 서프라이즈라는 텍스트 마이닝을 해서 기계가 자동적으로 수급을 넣으면 그 종목은 단기 오버슈팅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조정이 나오겠죠. 그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어닝 쇼크가 됐던, 공급 계약 해지가 됐던 그런 이슈가 나올 때는 내가 매도를 하겠다라는 텍스트 마이닝을 써버리면 악재가 나왔을 때 사람이 파는 것도 있지만 기계가 그냥 팔아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은 생각보다 훨씬 더 세게 주가가 밀려요. 근데 생각보다 훨씬 더 세게 급하게 밀렸기 때문에 단기의 반등도 나오는 겁니다. 이걸 이용하는 게 단기 리바운딩 매매라는 거죠. 자, 단기 리바운딩 매매가 가능한 이유를 보면 호가를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주가가 급등에 따른 급락에 따른 호가창 변화들이 좀 달라요. 이건 당연한 건데 한번 보고 갈게요. 지금 왼쪽에 보시면 어떤 종목인지는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상승률이에요. 자, 상승률을 보시면 이게 지금 17.5%가 올랐어요. 급등이죠. 근데 이게 슬슬슬슬 오른 급등이 아니라 순식간에 올라간 급등입니다. 그러니까 급등을 하게 됐을 때 호가창이 어떻게 변할까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변해요. 자, 보시면 매수 호가는 어때요? 약합니다. 그죠?
매수호가는 뭐 1000주, 200주, 2주, 1주, 10주, 1540주 약해요. 근데 지금 매도호가는 어때요? 굉장히 두꺼워요. 2000주, 8000주, 9000주, 18000, 13000 여기부터는 다 만주. 여기서 7000주 한번 있고 만주, 만주, 3만주예요. 이렇게 되면은 위에는 어때요? 매수에서 올라가기가 쉽지 않죠. 이 많은 물량들을 먹어야 올라가는 거니까. 근데 조금만 떨궈도 여기까지 확 밀리죠. 근데 뭐 이거 자체로 이제 불안해해야 된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단기간에 주가를 끌어올리면 매도호가가 엄청 이렇게 두껍고 매수호가는 약해지는 거죠. 현재가가 확 올라가 버리니까 밑에서 매수를 걸어둘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급등을 해버리면 어때요? 이게 매수호가 약하죠? 뭐 300주, 2주, 2주, 200주 뭐 이렇게 약해요. 이거 한 5000주만 한 번에 던지면 여기까지 밀립니다, 주가. 근데 지금 상방으로는 굉장히 두껍죠. 몇천주가 기본으로 깔려있고 만주 이상도 깔려있어요. 12% 정도 단기간에 급등하면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여기서 이제 조금 물량만 나와도 훅 밀릴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급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급락을 이용해서 매매를 할 건데 주가가 단기간에 급락했어요. 6.5% 정도 단기간에 하락을 했는데 이때 효과를 보시면 어때요? 밑에는 많이 걸려 있어요. 그죠? 1000주 단위로 쫙 걸려 있는데 위에는 100주 단위로 걸려 있습니다. 조금만 사도 주가는 확 올라가요. 그죠? 떨굴 때는 물량을 많이 던져야 떨궈지겠죠. 순식간에 급락하게 되면 호가창이 이렇게 변한다는 겁니다. 우린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많이 밀렸다가 반등하는 시기에 이런 위치에서 매수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왜? 그럼 작은 매수에도 주가가 여기까지는 리바운딩이 될 테니까. 리바운딩이 되는 폭까지만 매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방법은 뒤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네, 4.89% 대충 한 5% 빠졌습니다. 5% 짧은 시간에 빠지니까 매수호가는 네, 두껍고요. 많이 걸려있죠. 매도호가는 네, 약합니다. 이 위치에서 흐름이 조금만 바뀌어져서 상승으로 전환되면 조금만 사도 주가가 여기까지는 올라가요. 이 정도의 수익을 한번 노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 리바운딩 매매법은 큰 수익을 보겠다는 건 아니에요. 대충 한 2%, 3%, 크면 5% 이 정도 이내 정도만 수익을 보겠다는 거예요. 뭘 이용해서 할까요? 네, 분봉을 이용해서입니다. 분봉을 이용해서. 그럼 본격적으로 리바운딩 매매 조건을 한번 볼게요. 조건을 보면 장중에 주가가 5% 이상의 급락이 나타날 때인데 하한가까지 급락하는 종목은 안 됩니다. 하한가에서 매수를 하시면 안 돼요. 하한가까지 갔다는 거는 정말 급격한 악재가 나와서 막 매물이 막 쌓였으면 하한가에서 매수하고 이런 거 핫다라고 하한가 따라가기 전략도 있는데 뭐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네, 런앤런은 언제나 주린이 분들을 위한 강의를 우선적으로 합니다. 네, 하한가까지 급락하면 안 돼요. 장중에 주가가 5% 이상 급락이 나타난 종목인데 하한가까지 급락한 종목 제외합니다. 또한 시장가보다는 종목 개별 이슈나 수급 영향으로 급락한 게 유리해요. 이 말이 뭐냐면 급락주가 많이 나올 때가 있죠. 언제 그래요? 시장이 안 좋을 때. 오늘 코스피가 뭐 4% 폭락했어. 웬만한 종목들 7, 8% 다 빠졌을 거예요. 그죠? 이럴 때는 이 매매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근데 정상적인 시장, 코스피와 코스닥이 급등이나 급락을 하지 않고 뭔가 뭐 1% 미만으로 움직였을 때 개별 종목의 악재나 수급 이탈로 인해서 훅 밀렸을 때 이럴 때 하는 게 좀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영향에 의한 급락보다는 그 종목이 안 좋아서 혹은 이슈가 없더라도 그냥 단기간에 뭔가 매물이 확 나와서 밀린 것 이럴 때 공략을 하자는 겁니다. 1분 봉상 양봉 2개 확인 후 매수입니다. 아주 심플하죠. 1분 봉상 양봉 2개 확인 후 매수예요. 그러니까 급락한 종목이 급락을 멈추고 살짝 반등을 시도할 때 매수를 한다. 뭐 심플해요. 1분 봉상 음봉 2개 확인 후 네, 매도예요. 매도도 네, 쉽진 않죠. 맨 밑에 거 제일 중요한데 장중에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빨리빨리 하실 거 아니면 못합니다. 직장 다니면서 뭐 이거 외출하면서 밖에 돌아다니면서 안 돼요. 핸드폰으로도 못해요. 이건 PC로 하셔야 돼요. PC. 네, 반드시 HTS, 홈트레이딩 시스템 하셔야지 MTS로는 안 됩니다. HTS로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전체적인 설명이에요. 뭐 어려운 건 없는데요. 좀 더 구체화시켜서 차트로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하나 준비한 게 급락하는 종목 어떻게 찾아요? 뭐 2000 종목 다 보고 있어요? 그럴 순 없어요. 그죠? 급락하는 종목을 내가 뭐가 급락할지 알고 쳐다보고 있어. 급락한 다음에 반등할 때 사야 되는데 급락하는 종목을 계속 새로 고침 2000 종목을 안 돼요.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당일 시세 급변 종목을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이제 대신증권 HTS예요. 제가 대신증권 HTS를 쓰기 때문에. 근데 지금 대신증권뿐만 아니라 개인투자분들께서 많이 쓰시는 키움증권의 뭐 영웅문이라든지 뭐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HTS 이런 기능은 다 있습니다. 어려운 기능이 아니라서 다 탑재하고 있어요. 당일 시세 급변 종목이라고 검색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리바운딩을 할 거니까 하락률 상위를 봅니다. 상승률 상위가 아니고요. 하락률 상위를 몇 분 전으로 보냐? 1분 전으로 봅니다. 1분 전으로요. 단기에 급락한 종목을 찾을 거니까 우리는 1분 전에 급락한 종목을 찾을 거예요. HTS를 통해서요. 요건 이제 대신증권에서는 7213 코드번호로 찾으시면 되는데 영웅문, 삼성증권, 미래에셋도 당일 시세 급변 종목을 검색할 수 있는 창은 있으니까 네, 그거를 활용하시면 돼요. 자, HTS에 대한 궁금증 어떻게 해소한다? 전화하시면 됩니다. 내가 쓰고 있는 증권사에 전화하시면 HTS 부서가 있어요. 다 알려줘요. 저도 다 몰라요. 저도 모르는 거 물어봐요.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전화해서 꼭 물어보시면 돼요. 어쨌든 당일 시세 급변 종목, 하락률 상위, 1분 전 대비 급락한 종목 검색하시면 쫙 나옵니다. 그럼 이 몇 종목들만 차트를 두드려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목들은 이렇게 막 쑤셔받고 있는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런 종목군들을 관심권에 주셨다가 언제 매수를 하셔야 돼요? 1분 봉상 양봉 두 개 뜰 때 매수하시면 됩니다. 심플하죠? 네. 이렇게 검색해서 찾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 그 차트를 볼 건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위치를 보시면 주가가 막 급락했다가 결국 종가로는 더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밑꼬리를 한번 잡겠다는 거예요. 밑꼬리를 잡아서 위로 올라갔을 때 매도를 한번 때려보겠다. 요거예요. 이게 단기 리바운딩 매매법입니다. 장중에 뭔가 이슈가 있었던, 이슈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슈가 없이 급락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슈가 있었던, 없었던, 어쨌든 급락한 종목을 밑에서 한번 잡아보겠다. 뭘로? 1분 봉으로. 양봉 두 개 뜰 때 매수해보겠다. 라는 거죠. 요것도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삼화전자라는 종목인데 주가가 막 올라가다가 이때는 밑꼬리를 훅 딴 다음에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밑꼬리를 한번 잡아보겠다는 거예요. 장중에는 여기까지 급락했다가 확 올렸던 거잖아요. 요 위치에서 매수해서 대충 뭐 여기나 여기 정도에 매도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단타 매매 기법이고요. 목표 수익은 짧아요. 목표 수익은 2%에서 3%. 진짜 많이 먹으면 5%. 적으면 뭐 1%가 될 수도 있어요. 직접 해보시면 아마 그 정도 안에 단타 수익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는 그 실전 차트인데요. 이런 식으로 보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볼 봉은 1분 봉입니다. 1분 봉만 끝까지 계속해서 볼 거예요. 자, 1분 봉상 흐름을 보시면은 초반에 이제 올랐다가 어떤 형태가 발생하나요? 여기까지는 뭐 별 이상이 없어요. 그죠? 별 이상이 없어요. 근데 지금 1분 봉상 갑자기 훅 떨어집니다. 이런 종목 어떻게 찾는다고요? 당일 시세 급변 종목 1분 전 대비로 찾습니다. 이렇게 훅 떨어지면, 오유 급락했네. 이거 매수하면 되겠다. 그죠? 매수하면 되나요? 안 되죠. 매수 조건은 뭐죠? 1분 봉상 양봉 두 개입니다. 1분 봉상 양봉 두 개입니다. 지금 1분 봉상 양봉 나오지도 않았어요. 한 개도 안 나왔어요. 매수하시면 안 되죠. 네. 1분 봉상 양봉 두 개예요. 잊지 마세요. 자, 다음 차트를 보면 훅 밀린 다음에 1분 봉상 양봉 두 개가 나왔습니다. 매수하면 되나요? 오케이. 매수하시면 됩니다. 네, 매수하시면 돼요. 1분 봉으로 매수니까 빨리빨리 시장가로 매수하세요. 걸어서 매수하면 늦어요. 시장가로 매수하세요. 시장가로. 자, 그럼 매수했으면 그 다음에 바로 매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네, 1분 봉이기 때문에 매수 이후에 매도 준비까지는 같이 하고 있어야 돼요. 보통은 몇 분 만에 매매가 끝납니다. 일반적으로는요. 그래서 1분 봉상 양봉 두 개가 나왔죠. 이때 매수를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거 샀는데 이게 훅 떨어졌네. 이거 짜인다네. 이거 손절해야 됩니다. 아니죠. 제가 매도 조건 뭐라 그랬어요? 1분 봉상 음봉 두 개입니다. 자, 1분 봉상 음봉이 지금 하나가 나왔어요. 이 다음 봉도 음봉으로 마감이 되면요. 그때는 손절해야죠. 할 수 없어요. 네, 단타는 손절도 칼같이 하셔야 됩니다. 1분 봉, 양봉 두 개 매수. 1분 봉, 음봉 두 개 매도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거 아예 생각하지도 마세요. 단타는 기계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네, 그때 가서 이거 좋은 종목이니까 뭐 올라가겠지 이런 거 없어요. 단타는 무조건 기술적 분석 목숨 거셔야 됩니다. 자, 음봉 하나 나왔기 때문에 매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또 여기서의 연속인데 음봉이 이제 하나가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매도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음봉 나왔는데 또 양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보유입니다. 여기서도 음봉이 나왔지만 그 다음에 양봉을 쳤기 때문에 보유죠.
여기서도 음봉 하나라서 매도 아니에요. 연속해서 두 개가 나와야 돼요. 여기서도 하나라서 아니에요. 음봉 두 개가 어디서 연속해서 나왔냐? 여기서 나왔어요. 여기는 약간은 이제 음봉이라고 보기 조금 애매하지만 어쨌든 색깔은 파란색이라 음봉 맞아요. 칼같이 하세요. 음봉 두 개 매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매수 타이밍은 어디서 잡았어요? 여기서 잡았어요. 우리가 여기서 잡았고 매도 타이밍은 네 여기서 잡았습니다. 이건 수익률이 대충 한 뭐 2, 3% 정도 될 거라고 보고요. 매매에 걸린 시간은 한 15분 정도 아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매매를 마감하시면 됩니다. 네, 요게 단기 리바운딩 매매 전부예요. 뒤에는 계속 사례로만 이어갈게요. 자, 1분 봉상 급락을 쭉쭉쭉 합니다. 양봉 하나, 두 개 띄우면 매수하시면 됩니다. 매수한 다음에 바로 매도 준비를 하세요. 언제 매도할 거죠? 1분 봉상 음봉 두 개.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자, 양봉 두 개 뜨고요. 그 다음에 양봉, 양봉, 도지, 도지, 양봉, 음봉, 음봉. 여기서 매도합니다. 매수는 여기서 됐고요. 매도는 여기서 됐죠. 매매에 걸린 시간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7분 정도. 7분 정도 만에 매매가 끝났습니다. 보통 이러한 차트는 이제 오전 아니면 오후. 그러니까 오전은 9시에서 9시 반 사이. 오후는 3시에서 3시 반 사이. 이때 가장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매매를 하시려면 오전이랑 오후에 집중해서 보시면 돼요. 자, 볼게요. 삼성제약 보겠습니다. 네, 요거는 훅 떨어졌어요. 그냥 훅 떨어졌죠. 음봉 두 개 쫙 찍고 훅 떨어진 다음에 양봉 두 개를 땅땅 띄웁니다. 오케이. 매수하면 되나요? 네, 매수하시면 되죠. 자, 두 개 나온 다음에 양양양양 음양음음입니다. 음음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예외 없이 조금 매도를 해주시면 돼요. 매수와 매도. 매도까지 걸린 시간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분. 네, 8분 만에 매매가 끝났어요. 보통 이렇게 10분, 20분 요 정도 안쪽으로 매매가 끝납니다. 수익률은 2에서 3% 정도. 근데 이게 내가 매수를 여기서 했는데 그냥 바로 음봉 두 개가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손절하셔야죠. 예외는 없습니다. 단타에는 절대로 예외를 두시면 안 돼요. 오리엔트 전공이라는 종목을 볼게요. 네, 1분 봉상 급락이 쭉쭉 나오고 양봉 두 개 딴딴 나왔으니까 여기서 매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건 동전주인데 어차피 단타니까 뭐 동전주여도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투자는 동전주 하지 마세요. 네, 단타는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두 개 떴으니까 매수하고 음봉 나왔지만 괜찮아요. 다음 양봉으로 바뀌었으니까 홀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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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음봉 두 개 떨어질 때 이 위치에서 매도, 네, 여기서 매수하고 매도. 네, 단타 수익이 된 상황이죠. 마지막 사례 한번 볼게요. 네, 제낙스라는 종목입니다. 1분 봉상 쭉쭉쭉 떨어지다가 양봉, 양봉. 네, 이 위치에서 매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음봉 두 개 뜰 때까지 보유. 네, 여기서 매수를 했고요. 음봉은 하나니까 보유. 하나니까 보유. 보유, 보유, 보유. 여기서 음봉 두 개 떴네요. 이러면 매도. 이건 이제 매수하신 다음에 화장실도 가시면 안 돼요. 보고 있어야 돼요. 할 수 없습니다. 단타기 때문에요. 요건 화장실도 가시면 안 돼요. 요거는 2, 30분 정도 네, 걸렸네요. 그동안 쳐다보면서 음봉 두 개 뜨기 전까지 보유. 음봉 두 개 안 뜨고 그냥 그날 마감했으면 뭐 다음 날까지 보셔도 돼요. 다음 날 1분 봉상 음봉 두 개 뜰 때까지 기다리셔도 되니까 그거는 조금 더 유도리 있게 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은 단기 리바운딩 매매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직접 해보셔야 돼요. 해보셔야 내게 됩니다. 실제로 해보시면은 어느 정도의 감이 잡히실 거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꼭 응용하셔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드린 말씀 강의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말씀 못 드렸어요. 이 강의에 대한 1시간짜리 또 풀버전 강의도 있고 이전 강의들도 많이 있거든요. 공부하실 분들 많이 들어오세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방에서 다양한 시황이라든지 교육 관련된 정보들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